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너르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11시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집 빨리 가야 돼요. 3시간 걸려서 왔는데 짜장면 7그릇 주세요. 오, 맛있다. 나름입니다. 부끄러워요. 귀여워. 아주 러블리하시다. 우모랜드 주의함을 담으셨어요. 오, 약간 있네요. 귀여워. 뿜뿜이야. 이분이 되게 그 다람쥐식 먹방으로 굉장히 또 유명하세요. 다람쥐식 먹방이 뭐예요? 네, 제가 또 한 입에 엄청 많이 넣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네, 입에 꽉 차게 넣어요. 그래서 아, 보통 다람쥐들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좀 팬분들이 다람쥐식 먹방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먹이 저장소처럼. 맞아요. 생각만 해도 귀여운데. 구독자 수가 네. 얼마나 돼요? 아, 지금은 오늘 기준으로는 28만 정도. 와, 8개월 만에. 또 먹방으로 뭐 유명하신 분들 보면 각자의 컨셉이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먹방 하시는 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음식을 깔아놓고 뭐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그러면 한번 집 밖으로 나가볼까? 라고 해서 밖으로 나가고 그런 맛집을 찾아다닌 거죠. 아, 정말 재밌었다. 먹방 하면서 에피소드 재밌었던 거. 뿌듯했었던 게 있었는데 네. 제가 부산에 떡볶이가 하나 200원이에요. 이야. 진짜 여러분 보이세요? 튀김이 여기 200원이면 또 얼굴이 또 다르네. 살찌기 좀 전입니다. 이게 다른 먹방 그 아무도 안 왔을 때 혼자 먼저 간 거야. 어머. 제가 저기 최초로 갔었어요. 아 진짜 200원이야? 네. 신기하다. 아, 맛있겠다. 분식집 최고죠. 아니, 이번에 군침 돈다.